지난주에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경제 성장률 GDP 지표 발표가 됐고 여기에 더불어서 PC 지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 함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지난주에 미국의 GDP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회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속보치지만 1.6%가 나왔죠. 네. 지난 작년 4분기가 3.4%였고 또 전망치가 한 2.4%, 5%였는데 지난 4분기는 물론이고 전망치보다도 훨씬 밑도는 1.6%를 나왔는데요. 내용을 뜯어보니까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변동성이 큰 지표들이 좀 주축을 이루면서 네. GDP를 끌어내렸거든요. 네. 이 변동성이 높은 지표라는 게 이제 재고, 그리고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소비가 요즘에 여전히 왕성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부 지출이 1.2%밖에 안 늘었어요. GDP가 1.6%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 세 항목이 GDP를 끌어내린 요소거든요. 반면에 지금 GDP를 그래도 1.6%를 버티게 한 이유는 네. 요인은 사실은 소비입니다. 소비. 네, 소비가 지금 많이 늘었고요. 2.5% 증가했고 특히 소비 중에서 서비스가 4%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뭐 미국 경기의 근간이 되는 소비와 특히 서비스 지출이 계속 강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너무 속보치에 연연해할 필요는 없고요. 속보치가 한번 뭐 나쁘게 나오면서 물가가 높게 나오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저는 살짝 너무 뭐 좀 그런 쪽으로 조금 우려하는 게 아닐까. 사실은 성장률은 올해 전체적으로 한 2% 성장률을 보일 것 같고 네. 물가는 추세적으로 내려가는데 네. 뭐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화들짝 놀랐다가 또 다시 정상화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의 GDP 지표가 발표가 됐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낮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경로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래도 사실 국채 금리가 좀 크게 요동치는 게 문제인 것 네. 같거든요. 뭐 10년물, 5년물, 2년물 전부 다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험치 정도까지 근접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근접했다가 내려오고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채 금리는 확실히 뭐 팬데믹 이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비해서는 한 단계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고 네.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 지출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수준이거든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도 거의 6%대인데 네. 마이너스 6%죠. 네. 재정 적자니까. 이런 재정 적자 비율은 뭐 정말 성장률이 망가졌을 때 쓸 법한 네, 그러한 굉장히 그 과감한 재정 지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돈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리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물가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기대 물가인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적정 단기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연준은 이걸 2.6%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채 발행 증가라든지 이러한 그 위험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다 더하면 뭐 제이미 다이먼, 뭐 제이피 모간 저기가 CEO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뭐 8% 갈 거라고 국제 10년물이 네. 뭐 그런 폭탄 발언도 했습니다만은 너무 그거는 과하다고 치더라도 과거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0%, 1% 때 좋으면 한 3%를 안 넘는 그러한 미국제 10년물에서 앞으로는 한 4%에서 6% 사이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안 좋으면 막 3%대에 근접했다가 네. 지금처럼 사실은 미국 경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은. 이런 상태에서는 금리가 4.5%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는 시장 금리가. 그래서 약간 중금리, 중물가 시대가 열린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산 시장의 여러 가지 영향들도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던 개인 소비 지출, PC 쪽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개인 소비 지출도 뭐 지금 1분기 GDP에서의 PCE는 3.4%가 나왔는데 네.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높게 나왔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이제 그 1월 근원 물가는 근원 PCE는 살짝 좀 더 낮아졌습니다. 2.8%인가요? 네. 전월비 0.3%로 네. 이제 2월 달에 비해서 뭐 거의 비슷하게 그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물가가 떨어지다가 올해 들어서 살짝 꼬리를 들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잘 안 떨어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연율이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전월비로 0.2% 밑으로 나와야 올 연말 근원 PCE 물가가 연준이 지난 3월 FOMC에서 주장했던, 내다봤던 올해 연말 근원 PCE가 2.6%까지 떨어지면 그러면 연준 19명의 연준위원들이 점도표에서 중간값으로 세 번 금리 인하를 예측했지 않습니까? 점도표를 찍은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2.6%만 가면 안정적으로 연말에 간다고 하면 물가가 금리를 세 번 내릴 텐데 이게 2.6%까지 안 가는 걸로 지금 지금 뭐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다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조금 더 지연되거나 네. 인하 폭도 당초에 뭐 네 번, 다섯 번에서 지금 한 번, 두 번이나 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좀 소위 라스트 마일, 마지막 물가가 잡히는 이 구간이 만만치 않다. 다만 그런 만만치 않을 뿐이지. 물가가 다시 또 올라가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된다든지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스태그가 된다든지 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너무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해 경우에는 2024년에는 금리를 네 차례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전망이 실질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미국 경제가 아직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박사님께서는 그리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네. 원래 좀 물가를 잡는 게 좀 힘들다. 네, 마지막 과정이 항상 힘듭니다. 마라톤도 제일 마지막 과정이. 그렇죠. 그 마지막 과정을 지금 좀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또 괜찮아요,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글로벌 증시가 미국장에 따라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사실 뭐 한국 시장이 뭐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중심으로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네.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조금 싼 편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네, 금리 대비라든지 또 기업 이익 대비라든지 하지만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달러가 약간 강보합, 원달러가 속 시원히 1,3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강세 기조로 보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뭐 한 10개를 살 걸 한 5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환율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좀 글로벌 자금이 좀 신흥국 시장 또 우리나라 시장으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착한 편이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올해 이런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한국을 팔고 떠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아직은 조금 미심쩍어하죠. 그리고 체제적으로도 미심쩍어하고 네. 1분기 GDP가 중국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지속될 건지에 대한 여부도 불확실하고 이런 측면에서 조금 과감하게 중국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 시장에 조금 머무르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저는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이 그래도 우리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가 아무래도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의 지금 전체적인 한국 경제에서 볼만한 업종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올해 GDP도 조금 뭐 2.2%, 3% 전망되는데 네.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뭐 올해까지는 반도체가 상당히 성장률 또 전체 기업 수익에 기여를 하는 바가 조금 높아지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주, 부품 장비 업체들 네. 이런 쪽이 좀 수주 베이스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가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 종목들이, 기업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계열 혹은 뭐 소부장 이런 종목은 올해 실적주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 실적이 호전되는 업종군으로 분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사실 5월에는 대체적으로 셀인 메이라고 이제 주식 시장을 팔고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5월에 전반적인 좀 전략을 세워보자면은 네, 좀 뭐 뺏을 길게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매크로 환경이 아주 이렇게 속 시원하게 뭔가가 그렇죠. 이제 투명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금리가 높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조금 수급이 상당히 그 개선되는 추이보다는 머니 무브, 소위 뭐 채권 시장으로 조금 움직이는 돈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주식 시장을 떠나서.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자금 흐름이 위험 자산 또 주식 시장에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금리가 높다 보니까요. 네, 그러면서 실적이 꽂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사는 네,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 경기가 2분기부터 오히려 더 좋아진다. 네. 이렇게 되면 뭐 많이 오른 빅테크보다는 이제 조금 빅테크 아닌 것들. 뭐 스몰캡이라든지 네. 금융주라든지 경기 순환주로 순환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조금 골고루 순환하는 빅테크 위주에서 조금 다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는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지금 이번 2분기 1분기 실적 또 2분기 실적에서 좀 판가름이 나겠죠. 아직까지는 이게 미국 경제도 1분기 GDP에서 보여줬듯이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5월 달만 딱 한정해서 본다면 조금 애매한 상태에서 확실한 실적주만 부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투자도 늘리고 있고 실적도 괜찮습니다만은 워낙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오르지 못했던 그 밑에 있었던 중소형주들의 흐름을 함께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